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혁명 특집을 마치고 오늘 새로운 신규 컨텐츠 마인 오브 배틀이라는 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이나 고쳐야 될 부분, 밸런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컨텐츠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플레이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 회 때 더 재미나게 수정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자분들 8명이고요 사회자 리타님까지 9명인데 네, 리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회를 맡아주셨고요 경기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참여자분들 한명한명 부르겠습니다. 핑맨님 안녕하세요. 네. 자, 중면이 안녕하세요. 눈이 안 보여요. 자, 머싸님 안녕하세요. 양배추님 안녕하세요. 네, 말을 안 하시네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목소리가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야옹. 자, 게리님 안녕하세요. 야옹. 자, 그리고 너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블리님 있어. 달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만디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야, 너 불쌍해. 리타님이 뒤에다 깔아줬잖아. 저 원래 저기였는데 밀어냈어요. 그래? 그래요? 야, 사라질게요. 그래요. 너의 존재감, 우리 만드기의 존재감은 저 정도? 자, 그럼 오늘 마인 오브 배틀의 신규 컨텐츠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많이 찍어주시면 오늘 3부 방송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면 블럭 숨바꼭질 굉장히 좋아하시죠? 정말로 컨텐츠 잘 안하는 컨텐츠인데 일부러 재미를 위해서 아껴두는 컨텐츠인데 어제 했었나 그랬죠? 엊그저께인가? 근데 오늘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주시고 그렇다면 3부까지도 진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바나나님 50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멀사님은 이거 끝나고 그것까지도 좀 준비해주세요. 네? 고산병이 생각할 고맙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잖아. 그거요, 그거. 자, 그러면 컨텐츠 설명에 대해서 중령님이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네, 일단은 이분은 일로 오십시오. 예예예. 예. 어디요? 위로 하늘로 예. 오시면 됩니다. 하늘로 여기 이거 드시고. 예예. 예. 게임모드 쓰시고 일단 잠시 처음이니까 맵을 설명합시다. 네. 오십시오. 여기 자.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 네. 이렇게 대각선별로 이렇게 기지가 있습니다. 상대편 기지. 네네네. 기지가 있고 힐을 할 시 황금 당근이란 걸 주는데 여기서 아이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 아이템 교환이 가능하군요. 네, 여기서 방어구 등 레벨을 살 수 있는데 레벨을 살 시 여기 여기로 오시면 2차 전직이 15부터 가능합니다. 아, 2차 전직을 할 수 있군요. 네, 킬 들었을 때 11킬 먹고 인체트병을 사서 아시면 15를 찍고 2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도록 할게요. 환전소. 금 5개로 뭐 다이아를 살 수 있고 다이아로 금 5개를 바꿀 수 있고 황금당근으로 금을 3개를 맞출 수 있네요. 이거는 어디서 나는 거죠? 다시 한번. 네? 사람을 죽일 시 황금당근이 네.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황금당근으로 여기 있는 아이템을 돈을 사고 그리고 인벤 세이브가 된다고 들었어요. 죽여도 인벤 세이브가 됩니다. 킬을 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돈은 잃지 않습니다. 돈이고 능력은 뭐든지 잃진 않습니다. 오, 갑옷이 추가가 됐네요. 아, 갑옷 저번에 있었는데 이번에 예, 보신 겁니다. 아, 이번에 제가 본 거구나. 저번에도 있었구나. 네. 갑옷을 맞출 수도 있겠군요. 네, 레벨 2차를 꼭 안 해도 됩니다. 예, 방어구를 맞추고 단단해져도 됩니다. 오, 방어구 맞추는 것도 방어구를 맞춰야겠네. 예, 정말 방어구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직을 하려면 레벨 15가 돼야 되잖아요. 네. 아, 인체트병이 이렇게 있네요. 금 하나로 인체트병을 사서 겁나 많이 사야겠네요, 진짜. 네, 11킬을 하면은 살 수 네. 있습니다. 아, 11킬을 해야지 레벨 15를 찍을 수 있나요? 네. 오, 정말 굉장하군요. 그것만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시면 네. 일단 이쪽이 있는데 이쪽은 원거리가 하향되는 존인데 네. 들어오시면 멀미가 걸립니다. 상당히 슬픕니다. 아, 이쪽 근데 이쪽은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멀미가 나면? 아, 그러니까 근접 캐릭, 투명 캐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와서 이런 깜짝 플레이를 합니다. 아, 투명 캐릭을 위해서 저기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보시면 각 오른쪽 기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어디요? 보셨나요? 아, 여기 계시군요. 네. 저쪽 보시면 각 포탑이 있는데 상대편 진영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진영이 있어요. 이게 아, 진영이 있네요.
네, 포탑을 끝고 아,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면 다이아몬드 하나를 받고 기지로 리스폰 됩니다. 아, 이 점프매 어, 함정이 네. 있네요. 네, 그 길 밟으면 상대편 아 일단 팀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 포탑이 팀이 설정이 안 되면 공격을 안 하네요. 네, 팀이 설정이 되어야만 공격을 합니다. 와, 신기하다. 어, 네. 공격하는데요? 아, 번개는 자동 시스템인데 저거는 때립니다. 기분 나빠서. 예. 네. 근데 이거 안 나오는데요, 중령님? 어디요? 이거. 아, 그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번개예요, 그 자리. 아, 이거 원래 번개가 나온다. 네. 아, 번개가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할 경우 다이아 한 개를 얻고 기지로 다시 리스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략해도 되겠네요. 네, 포탑을 막는 사람도 있고 포탑을 공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한 명 정도는 포탑을 지켜야겠네요. 상대가 돈을 쉽게 얻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굉장하군요. 이런 형식이 있고 포탑을 부수는 형식이 아니라 포탑을 가서 돈을 얻을 수도 있다. 네. 킬을 많이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킬을 많이 해야지 승리하는 게임이죠. 네. 자, 결과적으로는 킬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아이템이 좋아야지 킬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탑을 공략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중앙에 상점이 있는데 이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추후에도 계속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네, 이게 약간 버프식으로 엄청난 템을 살 수 있거나 3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3차 전직도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굉장하군요. 이따가 1차, 2차에 대해서 자동으로 알게 되겠죠? 네, 뭐 선택하신 능력에서 2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3판이고 게임은 아, 능력을 설정할 수도 있군요. 네, 한 게임당 한 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점. 굉장히 새롭네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런 걸 한다니까. 예, 그렇죠. 30분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시작하시면 나올 겁니다. 와, 이게 30분 경기인가요? 네, 30분에 3판입니다. 아, 30분에 3판을 해요? 네, 두 판을 이기면 그 팀이 끝난 걸로 끝나겠죠. 그럼 제한 시간 10분이에요? 어떤 제한 시간이요? 30분 동안 3판을 30분씩? 네네. 30분 안에 3판이라고 하시길래? 네, 승리 조건은, 그니까, 30분 동안 최다 킬을 한 팀이 승리합니다. 자, 심플딩 1도 이름 큐미 팬걸 고맙습니다. 그렇구만. 자, 그러면 경기 진행하도록 하죠. 장모님. 네. 네. 이거 최대가 8명이래요. 리타님께서 사회자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저희 지금. 9명이에요. 우선 IM 좀 봐주세요. 뭐가? 여기 토요방에. 아, 저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포탑을 깨면 다이아 하나와 금 하나를 또 준다네요. 빅맨이 아무튼 일이 있다니까 빅맨이가 해설을 한다고 하네요. 네. 오케이. 저희 포탑을 네. 뭐 그래도 될 것 같군요. 자, 일단 뭐 다음 경기에 참여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팀을 교환해서 뭐 한 명 바꿔서 해도 되고. 네, 다음 판에는 한번 저희 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바꿔서 픽맨이랑 한번 우리 팀에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경기 진행하도록 하죠. 다들 들어와 주세요. 예. 들어와 주세요. 아버님, 거기가 아니라니. 거기가 아니야? 네. 네. 이쪽에서 팀을 뽑아야 됩니다. 자, 팀을 뽑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 중령님부터 한번 팀을 뽑도록 해볼까요? 네. 자, 저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깔 팀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사라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 명 한 명씩 팀을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뽑겠습니다. 뽑으라고만. 아이씨. 자, 만등님 파랑팀. 이번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너블님 보라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머싸님 보라팀. 제가 한번 냐옹. 배추님 파랑팀. 2번. 악어님 보라팀. 오! 아가님! 게임 끝나는데 이거? 달자 파랑팀. 그리 파랑팀. 무지개자치랑 눈이신 그리고 우딜에 있네. 자, 저는 보라팀입니다. 보라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다 들어가. 해리포터 헤딩. 자, 일단 각자 존으로 들어가 주세요. 보라팀 애들은 보라팀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아가님 바티육 우딜 원딜. 오케이, 원딜. 우리 나 서포터. 자, 저 왜 나온 거죠? 밟으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자, 일단 들어가도록 하죠. 아군이 적용 안 되네. 자, 뭐가요? 저 설정 안 됐다는데요? 잠깐만. 네. 오케이. 저는 됐어요? 네, 님들 세 분은 됐습니다. 만드기 너 여기 있니? 야, 만드기 너 여기 아닌데 네가 들어왔어. 아, 만드기가 여기 아니야? 만드기가 먼저 들어왔어. 만드기 파란색 뽑혔잖아. 만드가 너 파란색 뽑혔는데 왜 왔어? 왜요?
저 그거 택배 잘못해서 보라색으로 봤어요. 어머나 세상이군요. 그러면은 당연히 설정이 안 되죠. 자 다시 이거 리셋 좀 해주세요. 야, 바보였어. 네, 리셋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어머나 세상에. 만드기 이 자식 맞을래? 얼마나 맞을래? 다시 잡고. 이 게임은 3판 2승제이며 30분 동안 싸운 후 킬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제작자 아마블링 앤 중려. 아버님 들어오십시오. 헤딩을 하십시오. 자 이제 설정됐나요? 네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버님 보라색 설정됐고요. 아 다 나오셔야죠. 다 나와서 아니, 설정하래. 네 아버님은 설정됐고요. 일단 다 연락와주세요. 이거 가까워 조끼 그 뒤에 있는 사람 설정됐어. 머사더 왜 컬러 같죠? 머사 왜 아 들어간 거 아닌데? 들어와 못써요. 중형이 나 바뀌었어. 저 이름표 무슨 색깔로 보여요? 와 이름표로 색깔 설정이 되는 거구나. 네. 이름표 무슨 색깔로 보라 색깔로 됐어. 오케이. 보라팀 보라. 아 나중에 될 것 같은데? 보라팀 승리 들어가요. 짠 보라팀 보라 승리 보고, 저 보라색 파란팀 들어가세요. 보라색 됐죠? 바티오 자 바티오 우디로 원딜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시발놈 우디로 원딜하니 좋아. 야 이 자식아. 자 갑시다. 오 오케이. 아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설정하시면 자 경기 시작됐고요. 아 시작은 아직 아니고요. 자 일단 오른쪽 클릭하면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여마술사고 이건 신성의 활. 제가 탱키하게 좀 갈까요? 여마술사 탱키하게 가는 것도 좋고 여마술사 라이트닝 소드 아이스바 아이스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이스바 무조건 있어야 돼? 네, 아이스바 뭐가 좋아? 근접 딜러예요. 아니 참고로 대자연의 정령이 심각하게 세졌습니다. 대자연의 정령이 세졌다고? 안 써. 네. 저거. 저거 어제 안 좋았어. 스킬입니다. 저거 한방 스킬 있어요. 그냥 한방. 레알? 네. 쿨타임이 긴 대신 맞추기 힘든 대신 한방이에요. 자폭을 쓰레기 맞추기 힘들면. 나 그럼 컨트롤 대자연의 정령을 쓸까? 아이스바가 좋겠다. 아이스바 쓸래. 아이스바 좋아요. 근딜. 아이스바. 나 아이스바 할게. 전 타워를 지키는. 야야 이거 조합 잘 맞춰서 해야 돼. 한 명 힐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힐러 있어요. 두 명 하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번개 들어갈게요. 번개 오케이 저, 번개 좋다. 타워 지키는 거 할까요? 타워 지키는 거? 타워 지키는 거 뭐? 아처. 아처 오케이 아처 저기. 그리고 타워 너가 지키고. 네 저 라이팅 소드 들어갔습니다. 저 탱커했어요 탱커. 오케이 아이스바가 나왔네요. 복인대 너름. 이제 레디 하시면 됩니다. 파랑 팀 준비 됐나요? 네. 아니요. 저희는 준비 완료했습니다. 턱턱이 다 꼽으시고 준비 완료하면 시작돼요. 어, 야 갑바 반짝반짝한데? 오 시작합니다. 오 좋아. 가자. 오케이 가자. 대추? 야 돌진 하자. 오케이. 야 이거 야 일단 이거 아이템 없애야 되는데. 임명될 것 같습니다. 갑옷 입어도 돼요. 아 오케이. 이거 버려야 돼. 보사님 상대 포탑 들어가죠 저희. 야 포탑 어디로 가야 돼 중료가? 저쪽 우리 요쪽으로 쭉 가면 돼요. 그럼 저는 지키고 있겠습니다 포탑을. 야 번개 좋은데? 야 내가 야 우리 번개 다 올라가자. 오케이 그럼 제가 포탑 붙자. 좋아. 오케이 나이스 번개. 좋아 가자. 저기 달. 누구? 오른쪽 달자 부시. 고맨나. 야 이쪽 하는 거 맞아? 네네 요쪽을 통과하시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 깨알. 뻔! 야 내가 할게. 야 만드기 우리 팀이야? 아니요 저기요 저 아차 됐어. 뭐야 우와 아니 우리 포탑이 야 우리 포탑 지켜하며 너블이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야 킬 주지마. 야 저거 함정 겁나 심해. 야 애들 다 왔어. 아우 제가 배추를 죽였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야 당근 얻었어? 2개요. 오케이 당근 2개 얻었다고? 네네. 너 2킬 했어? 아야씨! 야 애들 있어 애들! 야! 야 안되겠어 애들 잡자 그냥. 이거 이러다가 코인 쟤네들한테 다 뺏기겠어. 자 오케이 저쪽 투명 있는 거 같거든요 어머님. 야 달자 벌써 3킬 했어. 달자가 투명해. 달자가 3킬. 야 투명 개좋잖아. 야 이거 아이스바 어디 있어? 야 이게 쎄? 너무 좋아. 야 아이스바가 왜 센겨? 아이스바가 근딜이 좀 세요. 아 뭐야 이거 가두는 거잖아. 야 멋있어 뒤에. 오케이 때려 아오이 힐해줄게요. 오케이 졸라 때려. 자 오케이 뭐야 온다. 뭐야 만드기 안 보여 만드기 저 뒤에. 야 여기 얘 여기 있다.
야 이게 뭐가 굉장히 쎄! 계약하잖아! 샘플이 아버지! 낙사시켜도 나 킬 먹냐? 네 떨어져서 킬 먹어요. 어! 얻어! 어디 갔어? 오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아~ 2차 전지 가면 세지지 않을까? 만두기 죽였습니다. 야 한 명 몰아가지고 2차 전지 가자. 11킬 네. 11킬 몰아서 2차 전지 가자. 우리는 몰아서 2차 전지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누가 2차 전지? 아군님 2차 전지 있는가? 좋아 좋아. 아 2차 전지도 나 다시 뽑을 수 있어. 야 저쪽이랑 토마막 나눠야 되지 않냐? 토마막 나눠서 할까요? 오케이 쟤네들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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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잡았어요. 야 달자 또 왔어. 힐 해줄게요. 달자 여기 힐 돼요? 야 힐 줘. 힐 줘 자! 야! 너 힐러가 뭐 하는 거야? 김형님 힐이 안 되는데요? 10%로 들어가는 거예요. 퍼센트로? 뭔 소리죠? 야 머스야 너 힐 말고 공격 내용 없어? 야 네. 3대5야 우리. 야 더 이상 야 모이자. 모여. 영호의 한타야. 우리 포탈 만들기. 야 머스야 오케이 네. 가자. 너 내 서포터 해. 원디 원디 맞디. 내가 남인데 왜 들러지? 여기 용계약사. 야 오케이 오케이. 아 못 가도. 나 거지 맨날 나 이거 안 끝난다 맞네 이거 안 끝난다. 아 안 막아지는데? 좋아 라이트니. 좋아. 조져 번개로. 조져. 야 이거 어시스트 없냐? 찢어 여기 숨었어요. 여기 있다. 저기 너 뒤에. 게리 야 게리 죽여 차라리.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투명. 아 잘해 진짜. 아 자살했어. 아 자살했어. 야 자살해도 되겠다. 위험하면 달자 죽이자. 야 영웅 계약자가 되게 잡기 어렵네. 저거 화살을 묻으면 보여요 화살. 아니 길 닫습니다. 야 조심해. 화살 없음? 나 지금 지키고 있어. 너무리가 달자 화살 붙여야 돼. 아, 이 킬 먹었어. 야 우리끼리는 데미지 안 박히니까 막 때려도 돼. 오케이. 야 여기 있다. 나 바로 죽여 버스. 야 버스야 나한테 킬 줘. 이거 누가 우리 포탑 좀 지키러 와봐요. 단자 내가 죽. 단자. 야 포탑 우리 누가 하고 있다고? 아니야 저기 그 세이 안 뜨면. 야 달자 진짜 안 죽어. 야 영웅 계약자 개쎄잖아. 제가 달자 카운터거든요. 이거 누가 지키러 와줘야 돼. 화살을 묻혀야 돼요. 화살 묻히면은 보여요. 아 다음부터 보이는구나. 야 멋있어야. 어 죽였다. 뭐야 우와 야. 아 좋아 당근 3개 얻었어. 야 포탑 공략해야 되는데. 야 잠깐만 너브라 지키고 있니? 야 너브라 너 몸 왜 그래. 너 몸 왜 그래 누가 나 그렇게 괴롭혔어. 야 얘 뭐야? 얘 완전 센데? 다 뽑네. 얘 완전 아파. 야 일단 나 당근 3개 얻었는데 나한테 당근을 몰빵해줘 차라리. 저 6개 있는데 포탑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오케이. 걔네가 또 왔어요. 야 머싸야 나한테 당근 몰아줘. 제가 당근을 몰아줄게요. 당근을 몰자. 야 나한테 몰아. 좋아. 야 쟤네 것도 얻자. 야 빨리 2차 전직을 하자 우리. 어머니 당근 몇 개 있어요? 당근 나 5개. 야 6개면 11개. 야 11개면 할 수 있지 않냐? 만들기 따오. 11개를 못하나? 11개로 저 5개 있어요 아버님. 아버님 저 9개 있어요. 9개 9개 오케이 가능해. 오케이 야 가능해? 네 가능해요. 야 나한테 몰빵. 야 이게 몰빵이 공략이네. 한 명한테 최고로 세게 맞는다. 근데 내 2차 전직 줬냐? 그거 몰라요. 2차 전직 다시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2차 전직만 나와. 아 오케이 이거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 오케이. 야 근데 내게 2차 전직이 좋냐 안 좋냐지. 아이스바 2차가 좋은. 아이스바 2차 전직 좋음?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야 중력아 너 어디야? 저 지금 보리신 포탑 포탑! 아 달자 와 졸라 쎄. 야 오피. 진짜 야 영웅 기획자가 진짜 오피다. 야 너브라 야 머스야 너 거기 지키고 있어? 네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아 저희 기지 오세요. 기지에 막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배추하고. 어 야 너브라 도와줄게. 오! 야 너 오피다. 야 중요하죠. 카운터. 야 중요하다 나한테 줘. 아. 오케이 다 줘. 야 이거 되겠다. 야 나 당근 24개. 오케이. 24개면 할 수 있어? 몇 개만 해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당근으로 금으로 바꿔. 금 바꿔. 오! 64개! 하네! 4개 막을 2명 가능한데요?